진아 러먼도 미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기업들의 정보 제공에 대해 낙관적이라면서도 데이터가 충분히 좋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미 상무부는 정보 제공에 대해서 각 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방물자생산법 등을 동원해 이를 강제할 수 있다고 경고해 사실상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습니다. 이에 반도체 정보 제출 시한을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객사 정보 등 민간 정보를 제외한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자료 제출 시한은 미국 시간 8일 자정,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2시까지입니다. 다만 미국 정부가 관련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혀 자료 요구를 다시 해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.